세상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저는 너무 많아. 제동이 지금 몇 살이죠? 안녕하세요. 아,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어보라고 하는데 되게 어색하네요. 원래 준비하는 것부터 다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출근 준비를 한 후에 찍고 있습니다. 세상! 세상! 네, 여기는 세상이 자리입니다. 세상아 이거 봐. 세상! 오늘은 세상이랑 같이 출근을 할 건데 잠시 준비를 좀 하고 우선 세상이 준비물 똥봉투, 신기한 똥봉투를 가지고 있어요. 장갑 모양입니다. 끼고 잡는 거, 선물 받았어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거. 간식, 우리 산책줄 챙겨야겠죠? 그리고 그린팩클럽이라고 이니스프리에서 우리 반려견 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워터리스 샴푸. 오늘은 밖에 나가서도 산책을 할 거니까 같이 챙겨볼 거예요. 이건 미스트. 이거 왜 챙기냐면 좀 이따 한번 설명드릴 건데 산책하기 전에 뿌려주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럼 세상이랑 한번 출근해 보겠습니다. 자, 가자. 세상 가자. 세상이네 지금 저 캔넬. 캔넬 안에 있습니다.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강아지들 이렇게 차에 태울 때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뭐 카시트 태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의자 위에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완벽한 방법이 없어요. 저도 저렇게 캔넬에 태우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안전상으로는 캔넬도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나는 영상들 보면 캔넬 다 앞으로 날아가고요. 저 플라스틱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강아지가 안쪽에서 날아가면서 캔넬을 부시고 튀어나온다거나 해서 사실 이 캔넬은 강아지들이 움직이면서 뭔가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운전자를 산만하게 해서 사고를 내지 않는 용도예요. 지금까지는 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강아지들 차 탈 때 가장 안전한 공간이 어디냐라고 하면 조수석 발 밑 만약에 아무도 타지 않는다고 하면 조수석을 뒤로 최대한 밀고 조수석 발 밑쪽에 놓는 게 좋은데 캔넬 안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넣을 때 아, 또 조수석 앞공간도 되게 작더라고요. 공간 자체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어요. 제가 추천하지 않는 공간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강아지 조수석에 올려놓고 애 자꾸 넘어오려고 한다거나 트렁크. 많은 분들이 트렁크를 조금 오해를 하는데 트렁크는 사실 제일 위험한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트렁크나 앞쪽 본닛 부분은 충격을 흡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 찌그러져요. 찌그러지지 않게 만드는 건 사람이 타는 공간입니다. 진짜 대형견들 중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들 트렁크밖에 못 타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최대한 우리 강아지들은 사람 타는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셔야 돼요. 제가 출근 소요 시간이 꽤 걸려요.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아침에 러시아어를 즐기면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브이로그 힘들다, 이거.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게. 내려가자. 아이고, 오늘도 또 일을 시작해 봐야 되나요? 어? 와, 뭐가 이렇게 많아? 야. 진짜 바쁘신데? 첫 스케줄이 뭐신가요? 네, 우선은 외부 업체랑 미팅을 해야 되고, 회의 있고, 그 다음에 진료 보고 노원구청에 가서 보호자님들을 상대로 강의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조금 산책할 수 있으면 산책하고 세상이도 바쁜 날이네. 네, 세상이도 엄청 바쁜 날인데 피곤한 개가 돼보자. 써봤어요 이거? 그때 1층에 오셨었거든요 잠깐. 네. 시장에서 직접 팔어 그때 한번 테스트 해보긴 했었어요. 사실 워터리스 샴푸가 어느 정도의 이제 한계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그때 컨설팅 할 때도 성분 보면 식물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서 예전에 썼던 것들은 약간 끈적이는 느낌 났는데 이건 되게 산뜻하게 향도 괜찮아. 아니 안 그래도 향도가 맨날 시레벨 변하잖아요 얘는. 나갔다 올 때마다 저는 사실 물티슈 조금 찝찝해가지고 그쵸 사실 저도 물티슈로 닦이기는 했었는데 물티슈가
얘네 발바닥 되게 예민하니까 상처내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건 현실적 타협이었는데, 이거는 저도 워터리스트 진짜 많이 써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괜찮아요. 이 미세모도 되게 괜찮아. 이건 습진이랑 상관없는 거죠? 이게 원래 보통 닦이는 것들이 건조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 쓰고 나서 보면은 약간 촉촉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좋은 게 뭐냐, 발바닥이 촉촉하면 집에서도 좀 덜 미끄러질 수 있어. 예. 네. 세상 이거 해볼래? 귀여워. 싫어. 원래 근데 발 닦는 건 애들이 다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거야. 향 좋아. 보통 실리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홈토가 옛날에 여기 팁 실리콘으로 된 거 쓰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얘가 엄청 발에 예민해가지고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아~ 네. 보통은 다 실리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나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 부들부들해서 발바닥 자극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진짜 부드럽긴 하다. 싫어. 싫어. 닦아볼까? 냄새가 자네 나한테 뭐라는 건가? 이거 흡수되는 거예요? 퀵드라잉 제형에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빨리 마를 수 있게.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게 보통 빨리 마르려고 하면 뭔가 수분을 뺏어가고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털 긴 애들한테는 안 써봤지만 그 친구들한테 썼을 때는 약간 우리 머리 기름진 것처럼 떡 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건 그런 게 되게 적을 것 같아요. 빨리 말라가지고. 그래서 이거 하고 나면 그 마무리 되고 나서의 느낌이 되게 산뜻하고 뽀송한 느낌? 홈토가 진짜 면적이 크잖아요. 이게 확실히 느껴져요. 확실히 느껴져요? 신기하다. 하나 둘 셋. 할까요? 사실 요즘 보호자분들이 저보다 더 용품에 관련돼서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로트립보다 기호성이 조금 더 좋은 게 제일 세상의 최애 간식. 세상에 나 쳐다보고 있어. 이 허니콤 추죠. 치석이 안 쌓이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쓰고 나서 오히려 약간 뽀송한 느낌. 약간 그 편백향이 확실히 벌레들이 이 향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뭐 거품을 많이 내기 위해서 너무 막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대덕이는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요? 잘 안 걸어요. 잘 안 걸어요? 네. 처음에 하네스 차려고 할 때 어때요?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하네스 안 차고 밖에 나갔을 때 잘 걸어요. 양쪽 다 그러네. 제덕이 지금 몇 살이야? 살짝 우리 방향으로 당기고. 지금 이제 노원구청에 구민들 상대로 이제 강의하러 갑니다. 반려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위에서 50m 많이 가세요? 네, 많이 가요. 제가 섭외 요청을 잘해서 그런가? 어쨌든 전 진짜 많이 가요. 네, 이제 오늘의 제 스케줄은 다 끝났습니다. 세상에는 또 크레이트 안에 얌전히 있고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강의하면서 소통하면 더 약간 힘도 얻는 것 같고, 아까 저 처음에 올 때 막 되게 힘들어 했잖아요. 힘들다가도 이렇게 또 다시 에너지가 올라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 만나 뵈면서 문제 행동도 해결하시고 반려동물 문화도 좀 더 좋아지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일과를 거의 다 끝냈으니 집에 돌아와서 세상이랑 산책을 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 혼자 찍기가 조금 힘들어서 저희 와이프가 촬영을 좀 도와줄 거예요. 세상 가자! 빨리요, 빨리 와. 네, 세상이 이것만 들면 옵니다. 지금 산책하기 전에 이 이니스프리 올인원 미스트를 뿌려주는데 벌레 엄청 많잖아요. 벌레 막 붓고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죠? 진드기 예방약은 진드기를 안 붓게 하는 게 아니라 붓고 나서 병을 못 옮기게 하고 빨리 떨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 안 붙으면 더 좋은데 100% 그런 방법은 없기는 하지만 이 안에 라벤더랑 편백오일이랑 파치오일처럼 애들한테는 물을 안 주면서 벌레들이 싫어하는 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요즘 뿌려주고 하는데 좀 괜찮아요. 향도 괜찮고요. 전문 조향사분이 이 향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책하고 오면 약간 뭐 다른 냄새나 이런 거 날 때가 있는데 그 냄새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단모종이라서 뭐 빗질하거나 털 관리 뭐 사실 크게 할 건 없는데 이게 조금 뭐 곱슬곱슬한 털 가지고 있거나 장모종 있는 친구들한테는 정전기 예방하면서 엉킨 방지나 빗질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좀 할 수 있어요. 버구리한테 하면 진짜 좋겠다. 그치. 버구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털이 곱슬곱슬한 친구니까 그리고 털 많이 뭉쳐서 맨날 고생하잖아. 빨리 가보자 이제. 가자. 가자. 오늘은 많은 스케줄을 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동네 산책. 저는 산책할 때 뭐 별로 딴 거 안 하고 눈을 깔고 세상이를 보면서 혹시라도 위험한 걸 먹진 않는지 다른 강아지나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진 않는지 확인을 하고 다녀요. 네, 이제 산책 다녀왔으니까 발 닦아야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덕의 행계라고 더러운 게 행복하다. 사실 닦을 수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간단하게 최소화시켜주는 게 좋은데 이번에 아까 그 미스트랑 같이 이니스프리에서 나온 이 그린페클럽 워터리스 샴푸 진짜 좋습니다. 뭐가 이렇게 보들보들해서 잘 닦이고요. 하고 나서 되게 뽀송뽀송해져요. 풋밤 같은 게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더럽잖아요 지금. 향도 좋고 이거는 진짜로 예전에 닦는 것보다 훨씬 지금 잘 닦이고 있어요. 이거 벌써 다 말랐어 방금 한 거. 끝! 가라! 네, 오늘은 한번 좀 특이하게 처음으로 저희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고 이니스프리에서 펜라인으로 나온 그린팩클럽 이 미스트랑 발을 닦기 위한 워터리스 샴푸도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제가 조언도 좀 했지만 실제로 써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와서 그래도 사람 화장품 만들고 연구소도 있고 하는 곳에서 좀 신경을 써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믿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처음에 브이로그 시작할 때는 되게 좀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또 은근히 재밌네요. 다음에도 한번 또 브이로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니스프리 그린팩클럽 제품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놀러오세요. 안녕.